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큐렉스라는 종목이고요. 큐렉스 종목은 의료용 로봇을 자체 이제 제작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의료용 로봇 중에서 이제 인공 관절 그리고 척추 이제 재활 보행 로봇까지 판매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매출 비중은 전체 의료용 로봇이 한25%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커져나가고 있는 신사업이고 이 사업을 메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고요. 이 매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무역 비중이 한 50%, 그리고 임플란트 유통하는 쪽이 한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쪽은 최대 주주가 한국 야쿠르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최대 주주인 한국 야쿠르트의 관계사들의 유통과 공급 중개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신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의료용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신사업으로 함으로써 메인 사업으로 좀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제작 판매 회사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의료용 판매 중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무릎 인공관절 쪽 큐비스 조인트라는 제품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해당 이제 의료용 로봇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큐비스 스파인이라고 하는 척추 그리고 재활할 수 있는 이제 보행 재활 로봇인 이제 모닝워크도 판매가 되고 있고, 이 모닝워크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보험 적용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로봇의 수요가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이 큐렉스의 로봇, 그 앞서 말씀드린 큐비스 조인트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분기 기준으로만 살펴봤을 때도 해외 매출 비중이 한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에 있는 최대 임플란트 회사인 메릴 헬스케어와 20년 판매 계약을 통해서 22년도부터 이제 상승적인 판매 확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도 이외에도 30여 개국에서 개별 인증 등을 통해서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6월에는 일본의 이제 교세라 그룹과의 큐비스 조인트 독점 판매 계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을 통해서 인구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는 일본 시장, 그러한 부분에서 인공관절에도 연평균 성장이 상당히 높은 일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이제 FDA 승인 인가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미국 쪽에 판매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적인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렉소에 대한 전략 듣고 왔는데 가격도 조금 듣고 갈까요? 가격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큐렉소 가격이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차트상 봤을 때 지난 3월에 상당히 높은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봤을 때 목표가는 한 17,000원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좀 높게 주셨습니다. 17,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